일단 오늘 페프스 역시 이관이 청기범까지 문태영 선수까지 쭉 들어오고 있고 차수석 선수권을 선발 나오고 있군요. 울산 대원스 베스트 라인업은 나고나무 태종 양동근 이대성 함지훈 선수를 뽑아봤고 스마트 라인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죠. 라고 내일도 또 잠실에서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있는 슈아의 상성이 되겠고요. 4라운드 티버프 막중상에게 자 문평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경상 살짝 빼줬습니다. 배수영 아 그러나 문태영 석점포 석점포가 아, 좋아요. 오늘 문태영이 첫 번째로 자 빠르게 다시 문태영에게 살짝 빼주면서 다시 문태영 또 한 번의 석점 기회 석점포 두 개 자 다시 문태영 좌중간 그리고 펠프스 멀리 득점 김광철 더블팀 또 한 번 들어옵니다. 멀찌감치 박경상에게 돌렸습니다. 시간 쫓아옵니다. 올라가는데 이번은 다시 한 번 이번엔 문태종이고요. 빠르게 안쪽 비었습니다. 함지훈 가볍게 네. 레이업 득점. 석점 김현수. 네, 돌아가요. 네이트 밀러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겠고요. 모비스는 역시 쇼터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아, 좋아요. 쳐버립니다. 문태영의 석점포. 쇼터 크로스패스 받아서 김광철 침착하게 쏩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모비스의 첫 번째 석점포입니다. 태종이 지금 75년생 둘 다 이제 브록을 넘긴 나이인데 공을 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함준 포스터 그리고 득점까지 이쪽에 함지훈 김동훈 선수가 지금 막고 있는데 2쿼터입니다. 문태종 아 좋아요. 오, 좋아요. 라방 아 좋아요. 완전 끌렸네요. 네. 함지훈 쇼터 돌파 득점 크로스쇼 아, 득점 네. 그리고 바스켓 컷 그대로 쐈어요. 아, 좋아요. 네. 쇼터가 빠르게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관이를 따돌리고 외곽 돌려줍니다. 오영준의 석점 좋아요. 네. 적극적으로 몸으로 밀어붙입니다. 살짝 빼준 볼. 그러나 이 공이 쇼터에게 날아갑니다. 석공 플레이. 아 올릿. 좋아요. 가볍게. 이번엔 발프스. 레이업 득점. 경기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라거나 펠프스가 한 손을 뻗고 있습니다. 힘으로 가는 과정. 이대수 선수도 뭐 짧아야 한 2, 3주. 양동근 선수도 지금 한 달 이상 결장이 네. 예상되고 있어요. 돌립니다. 쇼터. 바운스 패스 함지훈. 함지훈과 밀러 대결인데 다시 한번 돌립니다. 빠르게 돌렸고 쇼터가 결정을 지어섰습니다. 김준일 선수와 임동섭 선수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 이 두 선수가 이제 합류되면 상태 센 선수인 줄 몰랐습니다. 중간을 파고 들어갑니다. 빼줬고 펠프스 득점. 라거나도 사람인가 봅니다. 네. 중거리 점프슛 득점. 펠프스. 아 여기서 쉐터에게 또 한번 볼을 뺏기네요. 쇼터 네. 또 뺏겼습니다. 아, 오늘 밀러와 쇼터 네. 주머니 박건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쇼터 빼주고 문태종 3점 네. 9점이군요. 반대편 바라보기 전에 문태종의 중간에서 다시 한번 라거나 안쪽에 문태종 문태종 득점 마스터 컷. 자 던져야죠. 함지훈 아 짧아요 짧아요. 짧았죠. 네. 예. 라거나가 폭발합니다. 아 라거나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오늘 본인 생각만큼 경기 풀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답답함을 앞에 는 라거나. 라거나. 라거나를 밀고 돌아섭니다. 핸드슛 득점. 네, 좋아요. 다시 문태영에게 정기범 슈퍼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와 네. 지금은 완전히 좀 템포를 조절하면서 좀 뚫었어요.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지금. 네, 얘기예요. 네. 오늘 4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라거나 선수 오늘 더블 더블 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돌아섭니다. 아 좋아요. 펠프스 머물러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빠져나옵니다. 우중간 돌파. 그대로 플러터슛. 아 좋아요.
자, 함지훈을 따돌릴 듯 하다가 펠프스! 쳤어요. 네. 좌중간 빼주는데 여기서 미스가 됐습니다. 펠프스가 잡지 못하면서 속공 플레이! 좋아요, 송영진. 네. 이게 루키가 맞나요? 중간입니다. 다시 펠프스. 열렸습니다. 바운스패스 멀미 네. 득점. 펠프스. 펠프스도 18득점. 아, 그대로 경기 치는데요. 라거나. 아, 카운트예요. 네. 네. 그리고 박태 카운트. 펠프스. 어, 막아냈습니다. 라거나. 펠프스. 힘의 대결. 힘의 대결. 그러나 라거나가 밀리지 않아요. 득점. 아, 이겨냈습니다. 라거나. 펠프스를 힘으로 또 한 번 밀고 들어갑니다. 펠프스 밀려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 라거나. 네. 라거나. 아, 자, 엑스포는 더블팀 수비를 지시하는 겁니다. 아. 오영준, 라거나, 빼주고, 돌리고, 던졌습니다. 서명진! 어, 서명진! 서명진,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펠프스. 아, 네. 펠프스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반칙. 자,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렇죠. 예. 라거나 문태종 자 들어갔죠 오영준 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슛을 한 번도 안 던졌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자 문태종이고요 문태종이 노란색 파고 들었는데 네. 함지훈이 뒤에서 뒤를 받칩니다 아 네 쳐냈습니다 아, 라거나가 쳐냈어요. 네. 자 시간이 다시 한번 쫓아오고 있습니다. 돌파에 들어가는 문태종이 아 문태종 자 지금 오영준이 잠깐 미끄러져 넘어졌고요. 밀러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반이가 따돌리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예. 함지훈 골 밑에 라거나 자 열렸어요. 문태종 3점 3점 타자만입니다 문태종 자 그렇다면 한 방을 터뜨리게 된 삼성입니다 이관이 바쁩니다 골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칙입니다 이관이 선수 절투 2구 2구도 들어가면서 한 가족이 나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지금 파울이죠 예. 2구 함지훈 2구도 아, 안 들어갔어요 돌려줍니다 이관이 좌중간 이관이 돌파 네 좋아요 그리고 네. 반칙 시간 쫓아옵니다. 샤클락, 샤클락. 2초 남기고 문태종 돌아나왔어요. 펠프스 이관이 돌파, 돌파. 레이어 득점. 굳은 시선으로 라거나 선수가 헬프가 나오지 못하게 만든 완전히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라거나 펠프스와 또 한 번의 대결. 아, 지금 아, 그러나 이게 놓쳤습니다. 자 이관이가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최하위 서울 삼성이 네. 선두 울산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극적으로 잡아냅니다 아 네 지금 아 이관이 정말 빨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대결사는 바로 이관이었습니다 Don't you think we're done? Don't you think we're done?